한동훈 장관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. 이건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이게 이른바 그래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가 돼가지고 그렇죠. 기소돼서 다 처벌이 돼요. 네.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 뭐 해야 됩니까? 뭐 해야 됩니까? 이거요? 이거 하기 이전에 그 수사관을 끝냈으면 본인이 법무부에 몸담은 사람이잖아요.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법무부의 수장이고 네. 그때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검사장이었잖아요. 그러면 검사장급 정도 되면 당연히 법무부와 의사소통을 하거든요. 그거 진행함과 동시에 뭘 진행했어야 됩니까? 구상권 말씀하신 건가요? 구상권. 그때 소송을 했었어야 돼요. 아, 야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네. 된 거 아니냐. 아니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불법적인 뇌물을 제공해가지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이 그 피해자인 국민연금 왜냐면 국민연금 자체는 피해자거든요. 근데 국민연금의 그 의사결정을 했던 연금 이사장 연금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거기에 사실상 공범 관계로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어요. 그렇지.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한 했어. 거예요. 그 손해배상 청구는 원래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. 거기가 거기서 하는 거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. 있은 날로부터 1년인가 그래요. 그러니까 그때 했어야 되고 그게 입증이 제일 쉽고요. 그다음에 입증은 어렵지만 나를 좀 고난도로 올라가지만 이미 형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꼭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라도 했었어야 돼요. 그것도 안 한 거예요. 안 한 거예요. 벌써 3년이 지났어요. 근데 엘리엇이 한 거네 그럼. 근데 엘리엇만 한 거예요. 그래서 엘리엇 우리는 우리가 손해봤다 이거지. 대한민국이 이제 배상해주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딴에서 특히 자기가 한 수사의 여파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1,300억이나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것도 자기 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소송을 응대까지 했어. 응소를 다 자기 했어요. 못 이긴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뒤로 미루고 싶겠죠. 아,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군요. 그러니까 그냥 재심 청구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다 끝난 재판에 좀 네.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쇼하는 거구만. 그렇죠. 쇼하는 그냥 거야. 그냥 다 끝나서 이미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 예. 이자도 굉장히 고율 이자가 붙습니다. 이걸 빨리 안 갚으면. 글쎄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자기는 관심 없는 거죠. 일단은 내가 법무부 장관 끝낸 건 안 다음에 배상을 하는 거 해야 되니까. 그건 국민이 내니까. 네, 국민 그건 자기 세금 아니잖아요. 자기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고 나쁜 짓이에요. 왜냐면 첫 번째로 무책임하다는 건 뭐냐면 네. 이게 무책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사 그래서 수사밖에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수사의 결과로 이러한 민사적인 문제, 손해배상 네. 문제가 발생할 걸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국가기관의 네.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건의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에 법무부가 나서게 했었어야 돼요. 네. 근데 그거는 이미 시점을 다 놓치게 해놓고 예. 결국에 엘리엇이 들어온 이 소송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국민께 사실은 이러이러한 수사의 결과를 이렇게 했고 미흡한 조치는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지고 나니까 아 또 재심 청구해가지고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. 그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한동훈이가 다 끝난 재판인데 다시 또 자기가 뭐 소를 걸고 하게 되면은 박근혜하고 이재용한테 구상권 청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? 구상권 청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효 문제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시간 근데 자기가 요만큼의 책임이라도 안 지려고 이 1300억에 대해서 야 네.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네. 니네들이 다 해서 한 거니까 니네들이 물어야 되라고 우리 국가에서 박근혜 이재용한테 그 1300억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도 약간 시점을 놓친 것 같긴 해요. 아... 근데 어찌됐든 근데 네. 거기다 더해서 이길 수도 없는 소송. 왜냐면 형사 판결에서 위법을 확인해줬어요. 아... 그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그 위법 야 네 중재판정부 간단해요. 아... 야 니네 대법원이 이거 다 불법이래잖아. 근데 거기 그 불법으로 대통령까지 연루돼가지고 불법적 권한의 행사를 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어. 결국에는 주주가 피해를 입은 거 맞네. 그러면 국가의 불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ISDS에 정확히 부합한다. 이거예요. 간단해요.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, 이 소송이. 근데 그걸 어떻게 뒤집으려고요? 오히려 지금 이자가 고율에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게 걱정이에요. 20몇 프로인가 그럴 거예요, 제가 알기로. 와, 1,300억에. 네. 이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. 하동은 이거. 근데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이 순간에 모면하려고 국가의 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. 이거, 이 소송을 원래 대응하느라고 변호사 비용도 엄청 썼어요. 제가 알기로 몇십억 쓴 걸로 압니다. 그럼 이거,
위법하는 게 아니 장관이 이거 완전히.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그 내면에는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. 글쎄, 배임이라는 문제가 예. 전형적인 배임이죠 이거는. 전형적인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. 어? 배임으로 고발해버려야겠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법상 의무도 없는데 네. 5,503억 원을 공익환수했잖아요. 예. 그걸 배임이라고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네.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 형사소송의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 다른 곳에서 보전받아야 됐었는데 그 조치는 의도적으로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해태한 거죠. 게을리하고 네. 그 드지도 않는 소송을 매달리면서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이게 바로 배임이죠.